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 K-방역이라고 한게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성남시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 성남시도 K-방역의 힘이 컸고요. 특히 의료진의 헌신, 그다음에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 어떤 공적 서비스의 파워, 그런 건 성남시도 똑같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산업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라는 거 아시죠? 저희들이 첨단 산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도시와 달리. 그래가지고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저희 이제 제일판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보통 매출이 연평균 80조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했거든요. 100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구조가 워낙 디지털 산업구조가 되다 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국한해서는 산업적 영향력이 다른 시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도 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매우 발 빠르게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언택 쪽으로 이제 돌아간 경우도 있고요. 또한 저희도 그래서 기업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네이버하고 손을 잡고 AI 콜센터를 한다든가 혹은 저희 이제 금난세 시향이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 공연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제 경험들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실리콘밸리랑 판교, 특히 성남시 비슷한 게, 실리콘밸리도 지금 시가총액, 미국 내 시가총액 지금 1위부터 10위 중에 6, 7개가 지금 이 동네에 있어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하네요. 그래서, 예, 이 동네가 뭐, 바이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주식도 엄청 올라 한 두세 배 올라간 회사도 있고.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작년에 이제 선언을 하시고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모르는 시민들도 좀 있고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을 텐데.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도시에 맞는 지원 정책을 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8개 사업을 뭐 정신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 우선 e스포츠 경기장은 아시죠? 게임 업체 한가운데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예요. 저희 지금 판교 업체 중에 하나가 백신 생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당장의 팬데믹 상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뿐만이 아니라 치매라든가 온갖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바이오 업체들이 여기 모여 있어서 지금 주택 전시관 일 부지에서 그 허브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 역시 무리 없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현마이스도 판교하고 연결시켜서 디지털 마이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약 2조 한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제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기대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2025년 이후 2030년을 내다보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해서 기획을 하는 사업이고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잘 배분하면서 협력을 할까? 이게 저희들한테 가장 큰 지금 과제입니다. 뭐 넥스트 스텝 이런 게 있다면. 지금 넥스트 스텝은 두 가지인가요? 산업별로는 바이오하고 게임 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미국은 아마 원격 의료 같은 걸꽤 하실 거예요. 엄청 하고 있죠. 엄청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65세 이상 독거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자서 방문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필요한 분들께 그런 의료를 하는 좀 모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 벨트를 저희들이 형성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스텝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개인 콘텐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훈련의 문제, 채용과 교육 훈련의 문제가 저희들한테 지금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AI나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사실은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콘텐츠와 관련해서 그런 걸 지금 시도해 보는 게 저희들이 또 넥스트 스텝 중요한. 저희들은
로컬, 그러니까 성남이랑 로컬에서 글로벌을 꿈꾸고 K-방역도 있지만 이런 K-스마트, K-디지털 쪽으로도 저희들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